반갑습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여러분들 워터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오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네, 부산 진구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 오늘 프로그램대로 진행과 노래를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줄 오늘 사회 겸 가수 정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 이거 저 KBS 감독님 저기 촬영 오신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기운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 박수 한 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지동 레미안 어반파크에 입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함성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연지동의 동장님께서 구청에 오셔가지고요. 아니 뭐 진구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우리 좀 해줘이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10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진구에 있는 요청을 하시는 곳에 이렇게 가서 공연을 했는데 오늘이 10번째예요. 10번째면 이제 저희도 이제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구민 여러분들, 진구 구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몇 회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TV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뭐 유명한 그런 그룹 사운드라든지 네, 또 그런 가수분들의 공연은 아니어도 여러분도 함께 숨쉬고 함께 이렇게 또 생활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사람들 되도록이면 또 진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한 공연이니까요. 오늘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즐길 준비 됐나? 어머 우리 이쁜 어린이들 너무 감사해요. 보통 어디 가서 즐길 준비 됐나 하면은 딱 어른들을 이러거든. 됐다!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네 라고 대답해 주신 우리 이쁜 아이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들 볼에 뽀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이뻐라 그죠? 대답도 이쁘게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네 자 이런 날만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네, 더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우리 첫 번째 공연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컬 가수에는 우리 권민 씨가 또 함께 하고요. 옆에서 피아노는 보라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아우 이뻐라. 다시 어른들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엄마 아빠 목소리가 큰지 우리 어린이들이 목소리가 큰지 한번 볼게요. 엄마 아빠들만 네 대답하세요. 설마 눈치껏 대답하는 거 알죠? 자 공연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공연 볼 준비 됐나요? 박수! 이야! 자 그러면 네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권민 밴드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요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유 선생님의 드라마 라는 노래 알까요 혹시? 아 알죠. 우리 다 같이 따라 불러줘야 돼요 친구들. 첫 번째 곡으로 아이유의 드라마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꺼진 날 나를 드라마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라는 곡 들려드렸어요. 네, 다음 곡으로는 모두가 좋아하는 대가님이죠. 네, 이문세 선생님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 제가 역주행했던 곡이죠. 네, 이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어지고 내 아름답던 사랑아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길처럼 고운 그대 손에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일어서서 우리 또 권민 밴드의 노래는 권민, 이렇게 하는 보라. 두 이쁜 언니들 맞죠? 네. 이쁜 누나 맞죠? 네. 네, 그러면 목소리가 작은데? 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뒤에 계시는 아이들은 이 공연의 에티켓을 안 해요, 벌써. 앵콜해주세요, 막 했는데, 어쩌나.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 보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오신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옆에 계세요? 안 계셔도 돼요. 안 계시면 집에 어디 계실 거고 아니면 직장에 계실 건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 사랑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하면 사랑해요 라고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들 뭐하고 계셔? 빨리 박수 보내. 아빠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일터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피로가 확 풀리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일터에서 아마 이 소리 들렸을 것 같아요. 또 옆에서 또 고생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이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사랑해요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들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 준비됐습니다. 이쁜 우리 아이들아 하면 사랑해주세요. 자, 이쁜 우리 아이들아 사랑해. 아, 박수.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꿈을 또 이렇게 키우고 가족 간에 그리고 그 이웃 간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열심히 정말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무슨 행사 가면 막 먼저 인사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는 공연하러 왔기 때문에 인사를 안 시키고 이렇게 저희들 공연 준비를 먼저 했는데 같이 관람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이시죠? 큰 박수를 한번 무대 뭐 나오시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님이 여기 오셨네요. 공연 보고 계시면서 박수를 많이 치셔서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입주자 대표시죠? 우리 정남근 회장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연지동의 김수자 동장님도 오셨어요? 네, 동장님도 나오시고요. 네, 김선미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새마을 회장 김경덕 새마을 부녀 회장님, 이미경 회장님 모두 함께 나오세요. 나오시고 우리 네 입주자 대표님만 인사하시면 되니까 다 나오시죠? 네, 네, 이렇게 쓰셔서 먼저 차렷 경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정남건 회장님께서만 마이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를 부진구청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대표 두 분 같습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큰절 할까요, 회장님? 네. 네, 그러면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인사로 입주로 환영하는 큰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절하세요. 네, 다가오는 추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공연 준비를 하도록. 파페라 가수예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파페라 가수를 한번 모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페라 가수 김동
이영민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페라 가수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페라라는 장르가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파페라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드리자면, 파페라라는 거는 팝 플러스 오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무대들로 한번 준비해봤으니 여러분들께서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 한 잔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는 파페라 곡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 혹시 아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에 다 고급지신 분들이라서 방금 불렀던 이태리어지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는 환상 속에서 본 나의 꿈 같은 세상, 그런 판타지아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삶에서 내일의 다음의 삶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페라 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키는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한잔 할게요. 물만 좀 먹어도 될까요? 예. 네,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파리라는 곡을 뮤지컬 아실까요? 네, 노트르담드 파리에 나온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노래인데 물만 한 잔만 하고 갈게요. 한도시 파리 천미가 시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대류의 훗날의 당시에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이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 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던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높여 쉬어갈 수 있는 곡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번에 좀 낮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뮤지컬 곡이었다면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저희 형님 누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입니다. 혹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 아실까요? 네! 이때 혹시 그 이수의 My Way를 떠올리셨으면 제 나이고요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를 먼저 떠올리셨으면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한잔 할게요. 아유, 뒤에서 최고예요 해주는데 되게 힘이 나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Yes. What? My Way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내용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은 후회는 없었어, 나는 나의 길을 살아왔어 라는 멋진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팝페라 가수 김동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를 잠깐 다시 소개하자면, 저는 팝페라 가수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하게 되리니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아직 도무지
없는 한 가지 사람이 사랑하게 되리니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테라 가수 김노민이었습니다. 네, 아주 이 저녁에 잘 어울리는 그런 또 목소리와 그리고 곡 선정과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호흡이 정말 아름다운 밤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테라 가수 김동민 씨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재욱 구의원님 어디 계세요? 네. 네. 너무 소박하게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구민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마이크 잡은 거는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연지동, 저도 레미안 105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여러분들 늘 꿈과 희망과 사랑, 행복이 뿜뿜뿜뿜 네,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 이제 공연을 여러분들의 또 구미에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저도 MC를 이렇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만 트로트 가수예요. 뭐라고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쁜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 트로트 했다가 어떡하지?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아유, 좋아라. 야, 너희들 언니가 노래하는데 박수 치고 손뼉 치고 할 거지? 고맙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정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여기서 꼭 불러드려야 될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가 지금부터 봄날이야라는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릴 건데 먼저 아시는 노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시는 노래 네, 해바라기꽃 전해드릴게요.
아까 트로트를 들려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제 데뷔곡이고요. 타이틀곡입니다. 지금부터 봄날이야 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저 뒤에 계세요. 어떤 분은 여기 주민이라고도 하는데 성함은 안 밝힐게요. 자, 진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봄날이야 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레미안 어바파크 여러분들 인생 늘 봄날 되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봄날이 꼭 찾아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가실 때 요 QR코드 카메라 이렇게 찍으시면은 설문조사 나오거든요. 오늘 공연에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잘한 점, 뭐 아니면 좋았다 이런 거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애쓰셔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또 이렇게 또 횟수를 늘렸대요. 여러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인데 우리 어머님이 여기 박수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좀 신나는 거 하나를 더 하고 갈까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녁에 주무셔야 되니까 운동 오늘은 뭐 이렇게 걷기를 안 하시는 대신에
한번 일어서셔서요 댄스를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 아이들하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요. 남행열차부터 나가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같이 한번 즐겨주시고요. 오늘 다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들리 가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과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차 넘어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향의 이슈 이벤트, 네, 김태석 대표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구청 관계자 여러분, 네,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님, 또 여러 가지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네, 입주자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입주자 대표님 가셨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